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11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어제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모였습니다. 원래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자 여의도 일대 그리고 경복궁로 등등에서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청 앞에 광화문 광장 앞에 경복궁 쪽에 자 그리고 여의도에 집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주최 측 추산으로는 110만 명 경찰 추산으로는 자 2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100만 명 이상이 봤다. 그러니까 어제 주최 측은 200만 명의 이 모임을 갖고 그래서 또 200억 원대의 모금을 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자. 이래서 기독교계의 최근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 이어졌다는 점에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마구잡이 입법. 온갖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의 폭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자 검사 탄핵하겠다, 판사 탄핵하겠다, 대통령 탄핵하겠다, 뭐 방통위원장 탄핵하겠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믿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분연히 떨쳐 나왔던 집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이 상황에서 자 어제 이 박한수 목사 박한수 목사를 비롯해서 뭐 많은 목회자들이 어제 이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자 오정현 목사 그리고 정성진 목사 그리고 이 김양재 목사 등등 해서 자 여기에 메시지를 전하고 연합 성가대가 합창을 하고 자 곳곳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 집회를 쳐다보고 기도를 하고 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인 적은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뭐 여의도 광장에서 60만, 50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차별금지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중심을 받을 그런 세력들이 여권도 분열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갈등의 소리 들리고 야권은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집회가 열렸다는 점. 그래서 원래 이 주최 측은 정치적인 구호 없이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했는데 정치적 구호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이 당부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자 민주당을 규탄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 자 어제 지금 김양재 목사 자 김양재 목사 그리고 지금 커버넛교 신학교 명예총장 자 이 그 브라이언 채플 박사 자 그리고 이 그 박한수 목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정현 목사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깨우는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박한수 목사도 지금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가짜뉴스 이런 이야기 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계속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게 가짜뉴스처럼 들리는가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온다 이래도 안녕하신가 자, 이 어차피 시대적 대세이니 이대로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댐이 터지기 직전인데 댐 아래에서 한가롭게 물고기 찾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교계가 위험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법들 뿐만 아니라 지금 댐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야기는 꼭 대한민국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바로 우상을 따르기 때문인데 자, 우상. 자 그래서 이 우상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있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먹방 젊은이들은 트로트 열풍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게 나라인가 그러니까 아직도 선정선동하면은 젊은이들이 거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어준 방송이나 좌파 방송에서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조작하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서 그게 핵 폐수다 이러면 핵 폐수인 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 상황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여기 퍼뜨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 공작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걸 자 이게 기독교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최첨단 국가에 사는 국민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처럼 선전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면, 그 이재명이 거짓말하면 전부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재명을 위대한 지도자처럼 받들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그러니까 어제는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집회를 한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지금 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이 마구 자, 이 억압받고 있다. 이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것은 장악을 해가지고, 매체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유튜브들이 계속해서 희극거리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자,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던 상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데면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한수 목사는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어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곳곳에서 분산했는데 어제 드론으로 이 집회한 사람들 모양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합창단들, 연합 합창단들의 이 합창이 이어졌고,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저기에 많은 인파들이 많은 인파들 선포합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어제 이 크리스천 투데이 여기 이 매체에서만 이 동시 접속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숨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어제 상황을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다 망할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위기의식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튀쳐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금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그 전세 버스를 타고 저 지방에서 제주에서 그리고 목포에서 그리고 경남에서 강원에서 곳곳에서 수도권에서 모이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어제 이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역대급 집회를 넘어서 최대 규모였다. 강화에서 부산까지, 속초에서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한국 성소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 자, 이게 지금 110만 명 주폐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10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울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제2의 장소인 여의대로와 국회의사당로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효자동 삼거리까지 경복궁 뒷길 등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 수행중에 대한 것에서도 크리스천 투데이 채널이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제 집회 장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자, 오정현 목사, 자, 그리고 박한수 목사, 김양재 목사 등등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와 기도를 촉구하면서 자 이제 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모임이 지금 절박하게 나온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으로 나라가 끝난다. 자, 기독교도 없애버리려고 하지 모르겠다. 교회도 폐쇄할지 모르겠다. 지난번 코로나 상황 때 보니까 완전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기독교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이재명의 이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동안 목소리를 줄여왔지만 그러나 어제 이 집회 현장 곳곳에서 이재명을 규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우파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인데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임은 기독교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도 또 이 내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곳곳에서 지금 확인하고 곳곳에서 말하기를 자 이재명 체제로 안 된다.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 맞냐. 이렇게 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집회는 반 이재명 집회였다.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래서 어제 쏟아져 나왔던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이, 자, 이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이 지킬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 나와서,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활동을 했다. 자, 이 스틸 사진만 봐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자, 이런 많은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화문 광장,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쪽이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십시오. 서울시청 앞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 집회가 아니라 사실상 어느 주체가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는 외침. 자,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에는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렇게 공원 쪽에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분노가 쏟아졌고, 그 자리에는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한 세력들에 대해서 자, 그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정치적 구호를 못하게 하고 했지만 메시지 자체가, 자, 이게 지금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 이미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자 피부용자에 대해서, 동성에 대해서 이게 피부용의 자격을 줬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을 넣으니까 이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 집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나온 분들이 자 거대하게 물결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는 방파제가 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